안녕하세요. 오늘은 헬로키티핀을 떠볼 거예요. 검은색 실을 사용해서 얼굴을 스티치했는데 다르게 더 귀엽게 스티치하셔서 활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뒤에는 5cm 똑딱핀을 사용해서 핀으로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실제로 착용하면 엄청 귀여워요. 만들어 볼게요. 단수링 준비해주세요. 실, 가마, 매듭 하나 쳐주시고, 사슬 11번 터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0번째 사슬코에 짧은뜨기 3번 해주세요. 한 코에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 세개 했기 때문에 이첫 번째 코에 단수링으로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그옆 코에 짧은뜨기 한 번. 계속 한 번씩 떠서 내려와 주세요.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아홉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 한 코에 세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돌려서 짧은뜨기 한 번씩 뒤 잡아서 떠서서 올라가 주세요. 한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번 뜨시고, 지금 여기 단수링 표시해둔 데에다가 빼뜨기 해주세요. 사슬 하나 하고 지금 빼뜨기 한 코에 짧은뜨기 한 코에 두번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두번 했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코에 단수링 걸고 그 옆에 코에도 두번 해주세요. 그 옆에 코에도 두 번. 그리고 여덟 번째까지 짧은뜨기 한 번씩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지금 둥근 부분 요세 코에도 짧은뜨기 두 번씩 해주세요. 하나, 둘, 그리고 또 여덟 번째 코까지 짧은뜨기 한 번씩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고 지금 단수링 걸려있는 곳 빼서
거기다가 빼뜨기 해주세요. 사슬 하나 하고 빼뜨기 한 코에 짧은뜨기 두번 해주시고 첫 번째 코에 단신을 걸어주세요. 옆 코에 짧은뜨기 두 번, 옆 코에 짧은뜨기 두 번, 옆 코에 짧은뜨기 두 번, 옆 코에 짧은뜨기 두 번. 옆코에 짧은뜨기 두번 해주세요. 지금 여섯 코를 짧은뜨기 두번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여덟 번째 코바늘까지 짧은뜨기 한 번씩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둥근 부분 6코에다 짧은뜨기 두 번씩 총 12코 만들어주세요. 한 코에 한 번씩, 한 코에 두 번씩, 한 번, 한코두 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여덟 번째 코까지 짧은뜨기 한 번씩 해주세요. 지금 단추링 표시하는데 이따가 빼뜨기 해주세요. 사슬 한번 하시고 빼뜨기 한 코에 짧은뜨기 한 번씩 여기서부터 한 바퀴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해줄게요. 단추링 풀어, 여기. 빼뜨기 해주시고. 실 잘라주세요. 여기 중심 보이시죠? 여기에서 다섯 코 정도 올라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다섯 코에 바늘 걸어놓고 실 가져오세요. 뒤 대고 실 감아. 뒤에는 잡고 떠줄게요. 실 감아 그 옆코에 한길긴뜨기 한번 같은 코에
독일 겐택인데 저는 여기 한길 겐택에서 한번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지금 같은 코에 또 한길 겐택이 한번 그 옆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쉐일 좀 잡아당겨서 잘라주세요. 실 정리는 이따가 같이 할게요. 반대쪽도 해서 다섯 코 정도 올라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여기인데 지금 저희가 세 코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코에 세코더 와서 이 코부터 시작할게요. 실 가져와. 실 감아 그 옆코에 한길 긴뜨기 한번 그리고 실 감아 같은 코에 하나 빼고 두개 빼고 두개 빼고 같은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 그 옆코에 빼뜨기 또실 잡아서 잘라주세요. 여기는 잡든 거기 때문에 짧게 잘라주셔도 되세요. 검색실은 제가 자주 사용 안 해서 이거 그냥 다이소에서 구매했거든요. 두밤 정도 잘라주세요. 두바늘 준비해주세요. 뒤에 매듭. 주시고 스티치는 각자 이쁘게 떠주세요. 지금 눈 스티치 할때 여기 중간 정도 부분에 스티치 해주시는 게 코 부분 들어갈 부분 그냥 짧게 잘라주세요. 코 부분도 중간에 잘 선택하셔서 리본 뜰게요.
실감아, 매듭 한번 져주시고, 사슬 네번 해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금 세 번째 사슬코에 짧은뜨기 다섯 번 해주세요. 한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 옆코에 빼뜨기 한 번.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다섯 번한 코에 해주세요. 그리고 실 돌려 옆코에 빼뜨기 한 번. 실 조금 더 조금 길게 잡아당기셔서 실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 중간 부분에 실 감아주세요. 5cm 똑딱빈 준비했고요. 이거 부직포 이 크기에 맞게 잘라주세요. 핀에도 방향이 있어요. 이렇게 붙이셨을 때 오른쪽으로 붙이시는 경우도 있고 이쪽으로 하셔서 왼쪽으로 붙이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 잘 참고해 주셔서 붙여주세요. 재질 잘 정리해주시면서 잘 가려주셔서 부탁드려요. 예쁜 선물 되세요.